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프랩 실습을 통하여 Variables, If, Switch Control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내용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하는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Variables Control을 선택합니다.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변수 타입은 number, rectangle, string이 있습니다. variables 컨트롤에서 show pop-up, clear all variables도 사용하네요. 합계를 저장할 변수는 숫자 타입이니까 number를 선택하면 됩니다. 변수의 타입을 number로 설정할 경우 사용 가능한 예하가 목록입니다. Repeat count, last loop count, current time, start time 등의 예하거를 선택할 수 있네요. 실습에서 last loop count 값을 이용하여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할 1부터 10까지 값을 얻겠습니다. 남은 목록은 다음 시간에 역시 실습을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변수로 rectangles를 선택하면 edit rect, last matched, screen rect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수로 스트링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예하거가 제일 많이 있네요. 그것은 스트링은 number와 rectangle로 타입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number, rectangle의 예하거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show pop-up은 짧은 메시지를 pop-up합니다. clear all variables는 모든 변수의 값을 클리어합니다. 실습은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number 타입 변수만 사용하겠습니다. 합계를 저장할 변수명은 sum으로 하겠습니다. sum 아래의 콤보를 선택하면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의된 변수 및 예하거 목록입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선택된 변수의 값이 sum에 대입됩니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label은 init으로 수정합니다. 현재의 loop count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명은 curloopcnt로 합니다. 변수명은 curloopcnt이고 변수 타입은 number로 선택합니다. sum과 curloopcnt 변수 두 개를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variables, if, switch를 모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약간 변형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총 10개의 variables 컨트롤을 만들어서 sum을 구합니다. loop 마지막 부분에 if 컨트롤을 이용하여 loop count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loop 컨트롤을 이용하여 무한 반복을 합니다. 한 개의 variables만으로도 loop count의 값을 이용하여 sum은 sum plus loop count를 하면 쉽게 sum을 구할 수 있습니다. loop count는 0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개의 컨트롤을 만드는 이유는 스위치 컨트롤의 조건 비교와 분기를 실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루프를 사용하면 last loop count 예하거에서 현재 반복된 마지막 루프 카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루프를 터치합니다. 루프 컨트롤을 이용하여 무한 반복 문을 만듭니다. last loop count의 값을 저장하는 variables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레이블명을 입력합니다. 바와 넘버 사이의 삼각형이 아이콘 있는 버튼을 터치하면 이미 선언했던 변수명이 나타납니다.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해당 변수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작성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curloopcnt 변수에 last loop count 값을 저장합니다. apply를 터치하여 curloopcnt 변수 설정을 완료합니다.
if 컨트롤을 터치합니다. 온 석세스 시에는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시퀀스로 이동하고 온 fail 시는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tap to add를 터치하면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됩니다. end if를 터치하면 사용 가능한 비교 연산자 4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end if, or if, end if not, or if not 비교 연산자가 4개가 있습니다. 실습에는 and if만 사용하니 and if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실습을 통하여 나머지 연산자를 설명하겠습니다. and if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팝업되는 목록에서 사전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또는 이하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url_loop_cnt를 선택합니다. 비교 조건은 curl_loop_cnt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정합니다. 같다가 아닌 같거나 크다로 선택한 이유는 혹시 모를 무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루프CNT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면 1부터 10까지 합계가 다 되었으니 매크로를 중지합니다. 거짓이면 합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베리어블스 컨트롤을 이용하여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가 저장될 변수는 sum이기 때문에 sum을 선택합니다. sum은 sum plus .loop_cnt이니까 sum을 선택합니다. number type 변수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많이 있네요. plus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다른 연산자는 나중에 하나하나 실습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콤보를 선택하여 curl_loop_cnt 변수를 선택합니다. sum은 num, sum plus curl_loop_cnt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sum이라는 number type 변수에 자기 자신의 값과 curl_loop_cnt를 더하여 다시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즉, sum은 sum plus curl_loop_cnt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위치 컨트롤을 사용해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벌써 구해버렸네요. 스위치 컨트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시퀀스는 삭제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각각 합계를 구하는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sum은 sum plus 1, sum은 sum plus 2, sum은 sum plus 10 이렇게요. 변수명 sum 1 오타입니다. 변수명을 sum으로 수정합니다. 썸은 썸 플러스 1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10개의 컨트롤을 만들기 힘드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5번 시퀀스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화면 위에 카피 체크드를 터치합니다. 6번 시퀀스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오른쪽 위의 메뉴에서 페이스트 1 아이템스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10까지 더하는 시퀀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여 모두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1부터 10까지 구하기 위하여 플러스 뒤에 숫자를 수정합니다. 레이블을 각 시퀀스에 맞게 수정합니다. 각 합계를 완료 후 합계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if 비교문인 14번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각 합계 시퀀스로 분기시킬 스위치 컨트롤을 만듭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터치하면 비교문이 지워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비교문이 만들어집니다. 비교할 변수 커어 루프 CNT를 선택합니다. 커어 루프 CNT는 1부터 커어 루프 CNT는 10까지 비교하는 비교문을 추가합니다. 비교문을 롱 탭으로 선택하여 비교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커 루프 CNT는 1이면 썸은 썸 플러스 1을 하는 4번 시퀀스로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모두 해당 합계 시퀀스로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커 루프 CNT가 1에서 10이 아니면 반복의 끝을 체크하는 15번 시퀀스로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1부터 10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매크로가 잘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실행이 잘 되었네요. 오른쪽 메뉴의 아래쪽에 View Last 로그를 터치하여 로그를 확인합니다. 합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결과가 55가 되었습니다. 로그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면 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RLC Play Settings를 선택합니다. Minimum Pop-up Time은 팝업 메시지의 노출 시간입니다. 기본은 0.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Log Only Last Error 메뉴가 있는데 체크 해제합니다. 다시 매크로를 실행하고 결과 로그를 살펴보면 황차장과 같은 형태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계가 되는 과정을 토스트를 이용하여 확인하겠습니다. Variables Control의 변수 타입을 Number 대신 Show Pop-up으로 선택합니다. 보여줄 값으로 변수 sum을 선택합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면 합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 값이 출력이 안되고 끝났네요. 현재 시퀀스 15번은 절대 실행이 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5번 시퀀스를 롱탭으로 선택하여 16번 시퀀스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테스트를 다시 하면 정상적으로 합계가 팝업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ariables If Switch Control을 이용하여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족과 시간을 즐겁게 보내느라 정기 업데이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